미국 의사당 폭동 이후에 공화당도 트럼프의 등을 돌릴 걸로 예상됐는데 트럼프 탄핵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. 상원이 트럼프 탄핵안을 받아들일지 투표를 했는데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탄핵에 반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. 워싱턴에서 최우정 특파원입니다. 퇴임한 트럼프를 탄핵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 투표를 진행한 미국 상원. In this vote, the ayes are 55. The days are 45. 합헌 의견이 더 많아 탄핵 절차는 진행됩니다.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위헌 의견의 공화당 45명이 몰표를 던졌다는 겁니다.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5명만 이탈했는데 및 롬니, 벤세스 등 반 트럼프 인사들만 탄핵에 찬성했습니다. 트럼프와 결별하는 듯했던 미치 맥코널 등 대부분이 트럼프 우군임을 확인했습니다. 공화당에선 당장 탄핵안은 도착하자마자 죽었단 말이 나왔습니다. Are we going to impeach every politician who has used the words fight figuratively in a speech? Shame. 탄핵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 67명이 찬성해야 하고 그러려면 공화당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지금 분위기론 턱없이 부족합니다. 미국 언론들은 이번 투표 결과는 트럼프 탄핵이 실패할 게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. 다만 의사당 폭동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.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워싱턴에서 TV 주선 최우정입니다.